클럽을 안 가고 싶은 예. 예은 씨가 그 직접 만든 노래 한번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서 좀 청해볼 수 있을까요? 야, 그런 기회를 주세요. 기타 진짜 못 쳐요. 제가 배운 지 몇 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예. 근데 네, 예쁘게 봐주세요. 예. 네. 자, 스마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도 난 왠지 일어나기 싫어.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해봐도 사실 나는 아직 졸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그래도 난 오늘도 스마일 예쁘게 거울 앞에서 연습해. 넌 내가 웃는 게 제일 예쁘다니까. 넌 내게 스마일 지루한 일상 속 한 잔의 카푸치노처럼 달콤해. You make me smile. 네. 오! 야, 예은 씨 잘하신다. 야, 자, 기타님, 기타님 받아드릴게요. 1대1 토크배드 승자는 누굽니까? 후에 대결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더욱더 물어는 동안 미모 황혜영 대 야대. 이걸로 전국을 갔다 유행어 제조기 김원영. 황혜영 선배님도 그렇고 김원영 씨도 그렇고 네. 결혼을 좀 초스피드로 하셨어요. 저는 올해 3월에 만나서요. 예. 9월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속도 위반이 아니냐고 예. 물으시는데 이분처럼 네. 저희는 전혀 속도 위반이 아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예. 와이프랑 술 많이 먹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네. 오해를 풀려고 왜 와이프랑 술을 드실까요? 아니, 술을 못 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껏 술을 먹었죠. 우리는 안 가졌다. 아, 네. 그런 듯이. 그렇군요. 자, 변기 소식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당하셨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뭐, 합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김원효 씨, 근데 혼인신고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남남이에요. 아니죠. 아, 법적으로 지금 나가면 남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네. 아니, 애가 있어. 기록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럼 황혜영 씨. 황혜영 네. 선배님께서는 결혼을 얼마 만에? 저는 처음 남편이랑 만난 게 작년 10월 23일이었고요. 예. 결혼을 올해 10월 23일에 했습니다. 딱 1년 만에. 네. 지금 뭐 너무 좋으시죠?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지금 뭐 계속 이제 전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예. 요즘 같으면 결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 옆에 남자분이 네, 자다가 물 마시려고 화장실 가려고 이러는데 어머 이거 뭐지? 이렇게 어머 이거 뭐지? 이렇게 근데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황혜영 씨도 네. 혼인신고 하셨습니까? 아 아직 못했어요. 그쪽도 남남이에요. 그쪽도 남남이에요. 그래 그럼 혼인신고 안 하면 남남.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남남. 자, 법적으로 유일한 부분 지금 변기세 씨만 좀어쨌고 기수가 최고야 지금. 아니 그러면 황혜영 씨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데뷔곡이 일과 일과 이분의 그렇죠. 네. 근데 좀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느낌이고 네. 이제는 하나의 둘이 됐으니까 이고 예. 앞으로 생길 또 일을 또 생각하면서. 아. 지어봤죠. 어떻게 두 분이서 만나신 거예요? 사실 저희 처음 만났던 게 그러니까 되게 우연하게 이렇게 지인들이 여러 분 계시는 모임 자리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건데요. 누구 이제 소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전날 제가 택배 박스에 여기 눈 이렇게 부딪혀갖고 눈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퍼졌었어요. 멍이 들었었어요. 모임 처음 남편분을 뵀나? 예, 만나기 전날 부딪혀갖고. 예. 선글라스를 기만한 왕파리 선글라스라 그러지 얼마나 걸 끼고 나갔어요. 근데 예. 저녁 시간이었는데 선글라스를 못 벗고 네. 밥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제